경상북도 9월 수출액이 38억 달러로 올해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. 지난해 같은 기간 33억 달러보다 14.9% 증가한 수치입니다. 이번 수출 실적 상승은 구미의 전자기기와 부품을 수출하는 업체가 스마트폰 카메라 부품을 중국으로 수출해 판매량이 지난해 같은 달 대비 70배 넘게 증가한 결과입니다. 경북은 올해 연말까지 수출 400억 달러를 기록하기 위해 화상 수출 상담회와 비대면 해외 홍보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.